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백옥생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 백옥생의 박진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첫 무대에 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말씀을 했을 때 호응을 잘 안 해주실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낯설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호응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뭔가 호흡을 맞추면 호응을 잘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로 호흡을 맞출까? 구호로서. 제가 그러면 어떤 구호를 할까 생각했는데 요즘 저는 이 롬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물론 백옥생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지만 백옥생 플랜 안에서 롬을 만난 거지만 롬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괜찮아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구호를 제가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어때요? 요즘 어때요?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로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좀 작습니다. 그죠? 예, 저 뒤에 분들 안 하시고 계세요. 앞에서는 이렇게 손도 해주시는데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이 사실로부터 이 백옥생을 알게 되고 이 비즈니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서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가 정보에 노출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만 듣고 어떤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렇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셔야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어떻게 삼성 넥스트라는 회사가 삼성의 자회사가 넥스트가 있는데 투자회사죠. 근데 이 투자회사는 삼성이 차세대 먹거리, 넥스트의 의미가 차세대죠. 그죠? 다음이잖아요. 차세대 먹거리를 찾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 넥스트를 통해서 발견을 하는구나를 기사들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이라는 그 대단한 회사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메타블록의 롬에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여기 아래에 보면 우리는 이 블록체인이 더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하고 이 메타블록이 비전을 추구하는 이 여기에 동참해서 자랑스럽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인 이 삼성이 우리는 아직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메타블록이라는 회사고 그리고 블록체인 회사입니다. 소위 말해서 블록체인 이러면 좀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블록체인 회사에 투자하면서 본인들이 자랑스럽답니다. 난 거기에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더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이제 PT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매경 아시죠? 매경에서 보니까 후속 투자까지 했다는 거예요. 후속 투자를 하면서 향후 이 시장, 이 딥핀 시장이 100배 이상 증가할 거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 그럼 딥핀이 뭐지? 딥핀이 뭔지를 이제 또 검색을 해봤죠. 딥핀을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딥핀은 이런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통신망 아니면 교통도로망 이런 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망들은 이미 물리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망이 있는 거죠. 물리적 망 위에다가 블록체인을 얹었더니 새로운 기술이 펼쳐지는 거죠. 거기에 새로운 먹거리들이 탄생을 하는 거고 거기에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섹터가 딥핀이에요. 그런데 그 딥핀 분야에서도 이 롬이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놀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도 많은 블록체인 회사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다 아시는 데잖아요. KB, SK, 신한 다 이런 금융회사의 자회사들입니다. 투자회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들도 이제는 이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과는 달라진 분위기죠. 예전에는
색안경 끼고 바라보던 그 시장들을 이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제는 차세대 먹거리, 차세대 비즈니스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블록체인이 그냥 코인이 아니에요. 코인의 개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기업의 어떤 가치로서 바라봐 주기 시작한 거죠. 자, 롬은 이렇습니다. 이 타이틀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 회사가 무엇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나의 글로벌한 와이파이 로밍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죠. 전 세계에는 한 6억 개에서 7억 개 정도 되는 와이파이 서비스가, 공공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데 이게 다 비밀번호를 다 각자 추고 들어가야 되고, 보안에도 취약하고, 되게 불편하고 속도도 느려요. 그렇죠. 우리나라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불편함을 잘 못 느끼시지만 가까운 이 아시아나 어떤 유럽이나 가보시면 정말 많은 불편함들을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하고 보안도 뛰어나고 속도도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꿈을 누군가는 그리고 있었죠. 그죠? 그렇게 탄생한 이 롬이라는 회사인데요. 롬의 슬로건이 이겁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연결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디바이스. 물론 제 다음으로는 김기중 실장님께서 이제 차세대 디바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건데, 지금 이게 보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어플 다운로드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운로드 받아서 쏠쏠하게 포인트를 모으시는 분들이 또 많이들 계십니다. 저도 제법 많이 모았고요. 어딘가에 가서 라우터에 접근을 해서 체크인을 하게 되면 포인트를 무료로 받아요. 그 무료로 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교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돈의 어떤 가치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많이 포인트를 모아놓으시면 나중에 또 재밌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코인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또 어떤 추가적인 소득의 창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 뭐 기술적인 거 많습니다. 뭐 기반 기술 어려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 토큰 경제라는 거죠. 토큰 경제. 여기에 이제 마이닝하고 이제 연결된 건데, 이 디바이스가 전 세계에 깔렸어요. 이제 전 세계에 깔릴 건데, 어떻게 깔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KT가 남의 나라 가서 통신 사업 할 수 있을까요? 그 나라엔 통신 사업자가 없어요? 허가가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자국의 통신 사업은 국가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 가서 통신 사업을 할 수 있다? 뭐, 아시아, 베트남에 가서 할 수 있다? 쉽지 않겠죠. 그죠? 그 나라의 정부 사업과 충돌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롬은 이 디바이스를 개인이 사네요? 개인이 사는데 베트남에서도 사고, 한국에서도 사고, 미국에서도 사고, 각자 알아서 사요. 그죠? 알아서 사서 설치를 했는데 이 비즈니스는 하나로 연결되네요. 그게 이 메타블록이 추구하는 이 비즈니스에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왜 삽니까? 이 디바이스를 왜 삽니까? 뭔가가 보상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대기업이 혼자 독식하는 시장이 아닌 거죠. 누군가의 참여가 어떤 보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한꺼번에 하나의 망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회사는 돈 비용 별로 안 들어. 오히려 장비를 팔아먹으면서. 그죠? 그런데 회사만 잘 됩니까? 우리도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공짜로 여기에 접속을 해서 채굴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이 디바이스를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걸 산 사람은 채굴을 통해서 수익을 내지만 또 포인트를 얻어가기도 하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은, 지금 80억 인구라고 하는데 그 중에 반만, 40억 인구만 참여를 해도 공짜니까 참여하는 게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게 참여를 했었을 때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플랫폼 기업들이 뭐가 제일 중요한 척도죠? 유저 아닙니까? 유저? 맞죠? 예. 유저 수가 얼마나 많으냐가 그 기업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다 블록체인 그리고 코인의 하나의 이게 시세에 반영이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이 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정말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다 얘기해봐야 의미가 있지만 머리 아파요.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빠르고 보안성도 뛰어나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데 채굴도 돼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시장이 커진다.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eSIM이 개발이 돼서 이제 따로 유심이 필요 없이 그냥 eSIM만으로 우리 10포인트를 받을 거냐 5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받을 거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eSIM을 축적하시면 지금 이번에 뭐 대만을 가시던 해외에 나중에 해외 가실 때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있고 오늘 날짜에 오늘 제가 아침에 9시에 얼마나 많은 참여자들이 있는지 저는 매일매일 이걸 체크를 합니다. 이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오는데요. 와이파이 맵에 85만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 여기 지금 연결되어 있는 표시거든요. 85만 개가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 등록된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사람 수를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한 열흘도 안 됐을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103만 명을 넘어서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할 때 축하 박수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103만 명이 아니라 이제는 몇 명입니까? 약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129만 명입니다. 무려 일주일 만에 20만 명이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빠른 속도. 자, 뒤에 표에서 보시겠어요? 자, 등록된 사용자, 이거 보이십니까? 올해 4월 달까지만 해도요, 5만 명. 사실은 이 비즈니스는 올해 3월 달에 출발한 거예요. 이쯤에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가파른 속도, 이 삼각자 있습니까? 이 각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리네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이상한 회사입니까?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상한 회사일까요? 이상한 회사가 이거 못 믿으시면 위롬.xyz 들어가시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매일매일 체크가 돼요. 실시간으로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다. 자, 저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참 많은 회사들이 함께 하고자 이제 콜라보를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바이낸스에 롬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서 딥핀트랙의 새로운 세력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되게 재밌는 게 현대인에게 아이고 여기 얼굴이 나오나? 아이고. 아, 가릴 수가 없네요. 예. 네. 현대인에게 중요한, 진짜 삶의 필수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물론 공기와 물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와, 희한하게 인터넷이라는 거죠. 인터넷이 없으면 1990년대로 그냥 갑자기 한 20, 30년이 그냥 점핑 하는 것 같은 걸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우리는 핸드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자기 전까지 이거 안 보시는 분 없죠. 그죠? 어느 순간 여기 우리가 어쩌면 잠식당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게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안 통하면요. 이제 뭐 어디 집도 못 찾아가요. 예. 내비게이션, 여기를 이걸로 다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필수품이 돼버렸는데 이게 잘못되면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최근에 27일에 고속버스, 시내버스 좌석 예매가 안 되고 택시를 타려고 하니까 결제가 안 돼요. 막 문제들이 막 발생이 돼요. 이유를 봤더니 LG CNS 네트워크 장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먹통이 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또 해킹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죠? 해킹 너무너무 위험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이 더 많이 해킹에 대한 우려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이제는 모든 것이 핸드폰으로 다 우리 자산들이 지금도 핸드폰 우리 은행 잘 안 가잖아요. 이제 핸드폰으로 다 하시잖아요. 근데 점점 디지털 자산화가 더 급속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디지털 자산화는 결국은 이 핸드폰. 앞으로는 핸드폰 개념은 아닐 거예요. 어떤 디바이스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이런 물리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좀 가상의 어떤 공간에 어떤 물리적인 디바이스들이 이제 차지를 할 건데, 어쨌든 우리는 해킹에 대한 보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거죠. 그래서 와이파이 해킹이라고 검색을 하면 5분도 안 돼서 털린다. 작정하면 그냥 5분도. 카페 가서 인터넷 사용하실 때 거의 오픈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누군가 해커가 있다면 5분도 안 돼서 우리 사장님들의 정보는 털립니다. 다행히 해커가 거의 안 오셔서 안 털렸을 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들이 필요해요. 그죠? 필요하죠. 와이파이를 좀 안전하게 쓸 수는 없을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저기로 이동했을 때 좀 불편한 거를 해소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은 우리도 하고 있지만 대기업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뢰들을 받침이 되는, 그러니까 신뢰가 바탕이 되는, 그러니까 보안. 이 보안이 열쇠거든요. 이 보안이 받쳐주지 않는 기술들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WBA라는 센터가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하나의 동맹입니다. 동맹인데 어떤 동맹이냐면 무선 통신망 사업자들이 연합해서 만든 동맹입니다. 이게 WBA. 제가 그 발음이 안 좋아서 영어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WBA. 누가 자꾸 지적을 하셔가지고. 네. 네. 자, WBA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는 대단한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뒤에서 소개해드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권위 있는 WBA의 인정을 받은 유일한 회사가, 그 웹3 회사는 오로지 메타블록 이 회사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WBA 있는 다른 회사들은 무슨 회사가 있을까요? 이 WBA는 누굴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 인텔은 WBA에서 오픈 로밍 이것을 작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 인텔이 주도했구나. 여기가 원문 기사입니다. 2021년 10월 7일 날 발표된 거고, 사실 이때 또 롬도 희한하게 탄생이 됐어요. 창립일이 요 비슷한 시점에 창립이 됐어요. 자, WBA는 아, 인텔이 주도했네. 인텔이 오픈로밍을 주도하면서 이쪽을 주도를 했구나. 자, 그럼 인텔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런 거 보셨나요? 노트북에 보면 인텔, 코어, i7 이러고 보셨죠? 예. CPU 만드는 회사입니다. 야, 옆에 보면 엔비디아. 이건 GPU 만드는 회사고요. 지금은 얘가 세계 1위 기업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인텔은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자, 이 회사와 또 누가 함께 하느냐? 구글과 삼성과 여기 인텔 있고 시스코와 이런 회사들이 이 WBA를 주도를 했다는 거죠. 주도를 했고, 그리고 이런 AT&T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또 후속으로 참여를 한 거죠. 자, 이런 회사에 유일하게 웹3 회사가 메타블록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 회사는 이상한 회사예요? 그러면 좀 기대가 좀 되는 회사입니까? 네. 예. 이런 대단한 회사들이랑 함께 어깨를 견주고 있는 회사인데, 그거를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예, 안 좋을 수가 없죠. 그죠? 너무너무 기대되는 회사죠. 또 하나가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뭐 이런 헬륨이라던가 이런 회사들보다 월등히 낫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바이낸스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이거 여기에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이러한 노력의 배후에는 이 회사가 이 회사 뒤에는 이 WBA가 이렇게 지원하는 와이파이 로밍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려는 야심이 있다고 하네요. 이건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기사에서 찾은 겁니다. 원래 영문 기사인데 이거를 번역해서 제가 이 기사를 찾은 겁니다. 배우의 이 WBA가 뭔가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너사로 이런 회사들, 시스코와 인텔, 그 다음에 삼성 넥스트가 참여를 하고 있고, 아시는 부분, 뭐, 솔라나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함께 파트너사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OKX, 거래소죠. 거래소도 콜라보레이션이 롬과 일어나고 있고, 삼성 넥스트, 그 다음에 바이낸스, 솔라나, 이런 회사까지 콜라보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야, 보통 회사 아니죠, 그죠? 예. 네.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좀 더 기대가 돼요. 여기 보면 세계 시총 상위 기업인데,
제가 시간을 체크해야 됩니다. 예, 10분 남았습니다. 10월 4일 이제 기준인데요. 사실 엔비디아가 현재는 1위입니다. 시총 4천조가 넘어가면서 1위가 됐는데 여기에 두 회사가 여기 10위 안에 두 회사가 또 메타블록 이 롬하고 또 함께 뭘 한다고 하네요. 예? 이따가 아마 김희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야 어마어마하죠. 10위권 안에 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회사가 그 중에서도 두 회사나 한 회사는 확실한 것 같고 한 회사는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야 그렇습니다. 예 빨리 해주세요. 예. 야 그래서 아니 그놈이 그놈인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 가서 아 이 좀 괜찮은 놈인가 싶어서 봤더니 또 그놈이야. 아, 또 옆집도 가서 불러가지고 이번에 또 선릉 오라 그래서 선릉 갔더니 또 그놈이야. 아 어떤 놈을 믿어야 돼 도대체. 아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절규를 하고 있었는데 이야 엄청난 놈을 만났어요. 예. 자 근데 요 놈은 요 롬인데요. 요 롬이 이제 놈이죠. 예. 우리 발음 롬 이게 좀 어려워요. 그죠? 예. 두음 법칙 이렇게 리을자가 니은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놈인데 그 놈이 요 아직은 새끼 고래예요. 새끼 고래. 예, 스타트업이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그죠? 그런데 야, 요 놈이 얼마나 이쁘면 야, 얘를 따라오는 엄청난 고래들이 있는 거죠. 예. 네, 그죠? 엄마 고래, 아빠 고래, 삼촌 고래, 옆집 아저씨 고래 막 다 따라오고 있어요. 그죠? 야, 대단합니다. 예. 네, 박수 한번 좀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백옥생과 함께 하게 된 것이 아, 제가 그동안에 저도 실패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또 좋을 때도 있었지만 또 힘들 때도 좀 있었고 했는데 아 그것을 만회할 수 있겠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만회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백옥생의 가족으로서 함께 가면서 우리는 사실은 롬은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백옥생이 가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원래 있죠. 그죠? 원래 K뷰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롬이란 이 똑똑한 놈, 이 대단한 놈을 만나서 이걸 타고 우리가 더 빨리 우리가 목표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자표가 참 많은데, 자, 비트코인이 여기 보시면 세계 투자 자산 시가총액이에요. 이거는 아까 기업만 놓고 따진 게 아니라 모든 투자 가치가 있는 투자 자산의 순위를 다 매겨본 거예요. 거기에 봤더니 골드가 1위입니다. 골드는 역시 골드는 세계 최고의 투자 자산인 거예요. 그죠? 그 바로 밑에가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이런 순위로 돼 있는데요. 자 여기 실버가 8위에 있어요. 실버 은이 8위인데 바로 밑에 비트코인이 바로 밑에 9위에 랭킹이 돼 있습니다. 거의 실버를 이제 곧 추월할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로 이제는 아 이렇게 다음 장표에 예. 자 더 이상 투기적 자산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런 가치 자산으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5분 만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그냥 그 여기 보면 GDP 국내 총생산으로 봤을 때는 대만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 반도 안 되는 그런 좀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요. 상장 기업 수도 우리나라가 더 많고 한데 시가총액이 대만이 더 커요. 그리고 아시 파운드리가 뭔가 하면은 반도체 시장에서 TSMC 반도체 1위를 하는 기업인데요. 56%가 아니라 현재 60% 넘어갔습니다. 삼성 10%. 우리가 대단한 줄 알았던 삼성 반도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예. 자 투자자 살출 이탈 줄줄이 삼전 주가 곤두박질. 예, 삼성전자 줄여가지고 예, 발음이 좀 그랬습니다. 예, 자, 이 암울해요. 한국이 자꾸 암울해요. 참 이 암울한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삼성만 바라봤어요. 근데 삼성도 이제는 앞으로 참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저런
우리 10위권 안에 시가총액 한 1000조 이상 되는 그런 기업 하나 우리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마케팅 짧게 하고.